개인적 주관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투자하려면 그런 기계 대체가 가장 빨리 될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는데, 또 다른 파트는 무슨 소리냐, 투자는 우리 조용구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가치 투자, 묻지마 투자. 아니 왜 아픈 데를 치르고 그러세요. 그래서 직관이 또 중요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절대 대체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직업이 사실 요리사예요. 저도 자주 가는 사실 스시집이 있는데, 거기 저기 주방장님은 항상 저를 보면 제가 그 뭐죠, 맛을 좀 더 어떻게 간을 해주면 좋아하는지를 알거든요. 저를 위해서 그걸 맞춰주세요. 그리고 그날 식감이 좋은 것들이 들어온 게 있지 않겠습니까? 횟감이 좋은 게 들어오면 그걸 추천을 해드리면서 그때그때 그거에 맞게끔 또 자신이 감미료를 다시 씁니다. 이런 거는 사실 기계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물론 기계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평균 이하의 어떤 요리는 표준화돼서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다음에 또 그 요리사님을 제가 좋아하고 그 집을 자주 가게 되는 게, 제가 그 바에서 앉아가지고 먹을 때 저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해주고. 그게 또 참 거길 자주 찾게 만드는 요소거든요. 많이 팔아주니까. 많이 먹고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아날로그적 감수성이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와 영화감독. 이거는 아마 영구히 로봇으로 대체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평생 직업을 하나 가지고 계신 거죠. 부럽네요. 네. 그다음에 아까 초밥과 소믈리에,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처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무시하고 새로운 걸 배우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경험과 노하우,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것을 어떤 기술에 접목시켜서 나의 아날로그적인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걸 많이 접목하면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내 직업 오래 가려면,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새로운 직업 필요 없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오래 하고 싶다. 그럴 수 있죠. 나 이 직업이 너무 애착이 있다.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또 한 가지 해답을 드리고자 이 슬라이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뭐예요? 라디오요. 맞습니다. 라디오는요, TV가 등장했을 때 멸종될 것이다 라고 진단됐던 대표적인 매체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라디오 DJ, 라디오 관련한 여러 산업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우린 조만간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있었어요. 근데 라디오라는 매체가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잘 떠올려보면 우리가 앞으로 내 직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디오는요, TV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라디오 고유의 특성을 먼저 익혀놨어요. 뭐냐? TV는 반드시 봐야 되지만 라디오는 볼 필요가 없고 단순히 듣기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듣기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전달력 있는 매체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라디오는 운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많은 정보들을 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라디오는 평소에 그냥 어떻게 보면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낮 시간에. 그렇죠. 일하는 사람들, 틀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거리와 화두거리를 많이 맞아요. 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는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적시성 있는 정보를 빨리빨리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바로 교통정보나 날씨정보. 그런 것들을 좀 더 부가가치 있는 걸 많이 넣었더니 라디오란 매체의 수명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그렇죠. 굉장히 기여한 것이죠. 따라서 어떤 새로운 대체제, 나를 대신할 수 있던 어떤 직업이 나오는 건 거스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대체제를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체제로서는 나에게 절대 대체될 수 없는 어떤 요소를 찾아내고 그것을 좀 더 부각시키는 것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 아이 소중한 직업을 계속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